만족 못해요 인간은. 어차피 만족 못해.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. 그걸 먼저 깨우친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빨리 해탈해야지. 어차피 만족 못할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팍 속세에서 막 이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막 사냐 이거야. 그게 부처님의 생각이잖아요. 어차피 만족 못한다니까.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뭐 4,50억 한대는데 그거 사면 행복할 거 아니야. 절대 행복하지 않아. 절대 행복하지 않아. 죽었다 깨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. 언제 행복하게? 집 보러 갈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. 집 쇼핑하러 갈 때. 이게 한강뷰. 한강뷰. 앞에는 한강공원이 있고. 매일 조깅해야지. 막 이러면서 그때가 제일 행복해. 집 보러 갈 때. 집 아직 사기 전에. 두 번째는 집 사인할 때. 잔금. 두 번 행복합니다. 세 번째부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. 왜? 적응이 벌써 돼버렸거든. 왜 첫날 집 보러 갈 때가 제일 행복하냐면 그 집을 처음 봤기 때문이에요. 근데 세 번째부터는 봤던 거지. 그냥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.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좋다. 아닙니다. 뭐든지 그렇다니까. 뭐든지. 자동차도 마찬가지고. 남학생들 자동차에 로망 있는 사람 알지? 나도 맨날 여러분 나이 때, 여러분 나이보다 한 살 많을 때, 대학교 1학년 때 아니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느낌인 거야. 왜? 과외를 4개씩이나 하니까. 맨날 택시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생일 때 막 아주 큰 클럽을 하나 내가 통째로 빌리고 막 이랬다니까? 돈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지. 계속 과외비를 막 갖다 주고 막 나는 돈을 버는데 막 사람들이 막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그만두시면 안 돼요. 군대 가시면 안 돼요.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다니까? 진짜 그랬어요. 살아있는 걸 막 느끼고 과외할 때마다 너무 좋아라 해주니까. 그렇잖아. 이제 사람이 뭔가를 하나 했으면 그 다음 세상이 또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. 행복하지가 않아. 대통령 당선자도 그러던데. 어제인가 뭐 그저께 당선된 날이 제일 기쁘고 그 다음날부터 너무 우울하다 그러잖아.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울할 거예요 아마. 사람이 올라갈 게 보여야지 뭐가. 더 위가 없어. 그렇잖아. 얼마나 우울하겠니? 우울하다고. 임영웅 얼마나 우울하겠니? 차트에 다 자기 이름으로 덮여있잖아. BTS 우울하다니까. 아무리 더 잘해도 더 큰 찬사를 얻기 힘들어. 왜? 이미 1위니까. 그래서 빨리 성공한 사람들이 안 좋아요. 빨리 성공한 사람은 그다지 좋지가 않아. 그래서 재벌의 그 아들들 막 이렇게 막 좀 안 좋게 빠지는 경우가 많죠. 이미 다 졌는데 성취감이 한 개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? 진짜 그래.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잖아요 보통 다. 영화에 나오잖아. 정신병 걸리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떤 영화지? 유아인 씨가 연기했던 거. 막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 사람들한테. 재미가 없거든. 재미가 없어서. 욕심이 그렇게 많아. 적분 말씀됐지. 막 미분도 하고 싶고.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대. 서울대학교 딱 입학하잖아요. 서울대학교 아니더라도 대학교에 딱 입학하잖아. 그럼 그다음부터 딱 입학하는 순간 좋고. 그 다음부터 위가 보여요, 위가. 그래서 계속 인간이라는 게 불행 속에서 사는 거야. 빨리 깨달아야 돼. 가자! 뭐 하고 싶어? 적분해.